오늘 밤사이 태풍급의 세찬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태풍급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많은 지역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 최고 200mm, 서울 등 중부와 그 밖에 내륙에도 20에서 10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주로 집중이 되겠고요. 국지적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밤 사이에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은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로 염두해 두시고요. 산사태 위험도 있는 만큼 집안이 약한 곳은 더욱 안전점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3시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상에는 모레까지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고요.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